6월 말에 만들어졌던 민주당 혁신위가 당초에 정해졌던 운영 기간을 한참 못 채우고 결국 조기 해체됐습니다. 저는 이 조직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친 이재명계만 갖다 앉힌 인적 구성도 문제고 민주당이 혁신한다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을 해왔어요. 이 민주당 혁신위의 실질적인 목적은 혁신이 아니라 곧 있을 총선에서 이재명계가 당을 차지하고 비명계는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재명이 당을 틀어지고 공천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민주당이 하는 짓이라고는 깽판 쳐서 이재명을 보호하는 것 뿐이지만 다음 회기부터는 아예 당 자체가 무슨 대목군 집단 마냥 가짜뉴스나 만들면서 선동이나 하면서 다음 대선까지 3년을 보내자고 결의를 다지는 꼴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도 이미 과학도 못 믿고 통계도 못 믿고 연구도 못 믿고 8살짜리 애나 내세워서 오염수 선동이나 하는 게 전부인 민주당이 아예 전원이 이재명 명령이나 듣는 애완견이 됐을 때 나라 꼴이 어떻게 될지는 상상이 잘 안 갈 정도죠. 그게 애초에 저 민주당 혁신위라는 조직의 목적이었습니다. 만들 때부터 위원장에 누가 어떻게 임명이 되는지도 당내 아무도 모른 채로 그냥 이재명이 혼자 골라서 임명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니까 말이 더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계획은 생각보다 잘 먹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당을 휘어잡겠다는 그 당을 이용해서 자기 방탄을 하고 5년 깽판치다가 다시 대권에 도전한다는 그 목적만으로 자기 끈앞풀 같은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그 의도에만 너무 집중을 하고 정작 알맞은 사람을 선정하지는 못한 거예요. 민주당 혁신위는 해체하면서 그간 친 이재명계가 바래왔던 걸 그대로 읊고 나갔습니다. 대의원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당원 투표권을 강화하라. 이건 개딸을 등에 업은 이재명계의 힘을 키우는 술책이에요. 비이재명계에서 극구 반대하던 아니고 오로지 이재명계에게만 유리한 아닌데 그걸 그대로 혁신안이랍시고 제안한 거예요. 대의원제를 폐지하겠다. 대의원의 투표권을 없애겠다. 이런 혁신안을 내놓을 때는 기존의 대의원제가 어떻게 문제였고 어떻게 장애로 작용했고 대의원제를 없앰으로써 어떤 상승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이야기가 명확해야 합니다. 저는 민주당의 대의원제가 너무 완벽해서 건드리면 안 되는 제도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무슨 제도로 누구를 뽑는지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어차피 이재명 같은 자를 밀어올리는 정당이니까. 그러나 혁신안이라는 걸 제시하려면 그게 가져올 예상 효과 또한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단지 당원과의 소통 강화 이따위 얘기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기존의 당원과의 소통이 어떻게 단절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소통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오는지를 또 정의해야 돼요. 그런 과정이 없이 당원 소통 강화를 하겠다고 대의원제를 무력화한다는 건 그야말로 영혼 없는 공무원식 보고서, 여의도식 헛소리일 뿐이죠. 어차피 목적이 당을 이재명에게 들여다 바치는 게 있다는 게 이런 데서 뻔히 보이는 거예요. 또한 민주당 혁신위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 불이익을 강화하라는 안도 제안했습니다. 비명계는 상대적으로 다선, 중진에 많고 초선이나 초선을 노리는 계층에 이재명계가 많아서 현역 의원 공천 불이익은 비명계에게 공천을 안 주는 수단일 뿐이라고 반대 여론이 많았는데 이것도 그대로 이재명 측 의중을 앵무새처럼 따라 읊고 나갔어요. 정치 세대 교체라는 대의에는 저도 정말 동의합니다. 그러나 특정 계파에는 유리하고 반대 계파에 불리한 제도를 혁신안이랍시고 내놓는 것은 그야말로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김은경을 비롯한 그 혁신위원들은 그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인가 봐요. 그런데 이런 식의 누가 봐도 반대파 찍어내기 공작을 밀어붙이려면 대단한 명분을 쌓아야 될 겁니다. 이게 진짜로 당 전체를 위한 혁신안으로 보여야 겨우 받아들여질까 말까인데 그 혁신위 자체가 명분을 잃어버리면서 씨알도 안 먹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반대파가 도저히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만들어야 이런 안이 추진이 가능한데 지금은 혁신안이라고 내놓은 그 결과물은 물론이고 혁신위 자체도 구설수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죠. 위원장 김은경은 노인들에게 표 똑같이 주면 안 된다고 폄훼를 하지를 않나 그걸 해명하면서 시부모를 18년간 모셨다고 떠들었는데 그걸 보고 열받은 신우이가 시부모를 모신 적도 없고 오히려 재산 명의를 자기 가족한테로 옮겨가는 등 이상하고 추한 짓을 일삼아왔다고 폭로한 상태예요. 진실 여부는 가려봐야 알겠습니다만 본인이 해명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 김은경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올린 해명글을 봐도 정작 중요한 요소에 대한 해명은 빠져있죠.
상속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가져간 집은 지금 시가 100억 원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는 쏙 빼놓고 말하는 그런 태도를 봐서는 그 신우의 폭로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혁신에는 관심 없고 자기 계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구미에 맞는 자를 고르려다 보니까 처음에 고른 사람은 천안함 음모론이나 퍼뜨리고 다니는 인물이라서 9시간 만에 떨려났고 두 번째로 고른 인물은 입단속도 안 되고 사생활에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재명 입맛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자격은 없는 사람들을 골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혁신위가 이재명계나 개따르의 요구사항을 혁신 아니랍시고 내놓을까봐 비명계에서는 미리 막아보려고 작업을 열심히 했는데 먹히지 않았습니다. 김은경이 비명계 천혜기 혁신안을 그대로 던져놓고 갑자기 혁신위 활동을 종료하고 사퇴하면서 민주당은 이제 풍비박산 위기예요. 개따르의 권한을 확장하고 비명계가 개따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인 대의원은 투표권을 잃고 무력화돼버렸고 비명계 중지는 공천 가능성마저 떨어지는 이 혁신안을 이재명 측이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결국 남은 결론은 분당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아무런 명분 없이 그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때리는 건데 그걸 가만히 앉아서 매를 맞고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죠. 저도 정치계가 젊어지고 세대가 교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원 같은 인간이 또 의원을 하겠다고 나온다는 건 생각만 해도 싫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계로 불리는 초선 젊은 의원들의 면면 그들이 하는 짓을 보고 있노라면 그냥 젊은 초선을 갖다 놓는다고 정치가 개혁되고 바뀌고 뭔가 나은 길로 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청년 정치라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는 이유와 비슷한 겁니다. 청년을 갖다 놓으면 청년 정치가 되는 게 아니듯이 초선을 갖다 놓으면 정치가 세대교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이 득세하면서 내내 나오는 이야기가 당을 개인적으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제 혁신을 빌미로 지 입맛에 맞는 혁신안까지 던져놓은 상태니까 민주당은 더 꼴사나워졌어요. 민주당이 지난 1년 동안 해온 짓들을 돌이켜보면 오로지 정치 선동, 거짓말, 깽판, 방해뿐이었습니다. 국정 철학이 달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 저항한다, 다른 대안을 내놓는다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개판만 치고 있을 뿐이죠.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를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결정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류에 찬성했다 이따위 이유를 붙여서 물고 늘어지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당의 바닥을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이재명의 정치 인생이 원래 그랬어요. 그걸 이제 전국적인 스케일로 하고 있을 뿐인 거죠. 시장 떼고 도지사 떼고 오로지 돈 뿌리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었는데 지금도 하는 얘기라고는 추경해서 돈 뿌리자는 것 뿐이잖아요. 결국 이재명 한 사람이 한국 정치의 수준을 총체적으로 추락시키는 중인 겁니다. 코미디 같은 민주당 혁신 는 그 한 예시일 뿐이고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